동걸 어. 어머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죠? 지금 외부 외장 배터리가 힘들다 그래서 아. 방송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기강 잡는 건가요? 이제 아니야 아니야. 모두들 털하입니다. 웹툰 작가 분들, 웹툰 작가 지망생, 신인 작가 분들, 혹은 그 업계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바빠서 사실은 웹툰 업계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제가 12년 차 작가로 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마감을 하다 보면 술자리 갔을 때 만화와 완전 관계없는 얘기거나 만화 작품에 대한 얘기거나 둘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어차피 마감하면서 주로 월요일에 와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간간이 모셔서 웹툰 업계 관련된 키워드, 이슈, 중요한 얘기 하나 정도는 깊게 얘기를 하고 다뤄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겁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OSMU랑 IP 확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풀어볼 겁니다. OSMU 네. 원 소스 멀티 유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소스를 찍어 먹는다 부가 먹는다 아니에요? 그렇죠. 멀티 유즈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냐? 네. 그게 원 OSMU인 네. 거고요. 그건 아닌데 IP 확장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실 거니까 오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작년 제가 쇼핑에 갔던 얘기를 해야 돼요. 강남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에 갔어요. 네. 선물을 사러. 돌아보다가 1층에 백화점 명품관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화장품 코너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네. 거기에 프라임 세포가 있는 거예요. 프라임 세포요? 프라임 세포라면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네. 그 프라임 세포. 그 프라임 세포가 맞습니다. 명품관에 있다고요? 네. 왜죠? 거기서 퍼프를 광고하고 있었어요. 뭐를요? 퍼프. 아 퍼프? 네.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프라임 세포가 뭐 추천하는 막 이런 문구가 달려 있고 오. 있는 거예요. 너무 되게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야, 뭐지? 나는 그 편의점에서 네. 유미 맥주는 많이 먹거든요. 네. 그거 좋아해요. 맛있어가지고. 근데 프라임 세포의 퍼프까지는 몰랐네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선물을 사서 돌아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뭘 먹지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저희 동네 있는 편의점에 왼쪽에 이제 냉장식품 코너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치즈케이크 위에 유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유미 치즈케이크? 네. 야. 뭐지?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맥주 코너로 갔어요. 네. 맥주 코너에 아까 말씀하신 유미 맥주가 그쵸. 있고 그 옆에 냉동 코너가 있는데 네. 냉동 코너에 유미의 세포들 만두가 있습니다. 동건이 형 돈 많이 벌었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저는 그 만두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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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그리고 뭐 백화점 올리브영 GS25 이런 편의점까지 네. 이 모든 공간에서 유미의 세포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부터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아니 그 일단 요거는 OSMU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OSMU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게 IP 확장과는 좀 결이 달라요. 달라요? 네. 일단 요거는 OSMU가 맞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하.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초기 포털 중심의 웹툰부터 얘기를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때 순정 만화가 다음에서 연재를 했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서버를 증설했다. 아 다음에 서버가 폭발된 경우였죠, 그죠? 네. 야 멋있어요. 네. 서버 날린 만화가.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무슨 호칭 같이 배지 주면 안 되나? 서버 파괴범.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서버 브레이커. 아까 이거는 호칭처럼. 그렇죠. 강풀 형님은 서버 브레이커죠. 그때 서버를 증설하는 그게 두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게 하나가 박찬호 선수가 경기하는 날. 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강풀 작가가 연재하는 날. 더 멋있네. 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콘텐츠가 된 거예요. 그죠 그죠.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어디가나 보이니까. 그죠. 예. 다 그 얘기하고 있고 그거 봤냐는 얘기하고 있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지금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음흠. 컴퓨터만 키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콘텐츠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어허. 그런 콘텐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의 거주자들에게 당시에 웹툰은 메이저 중에 메이저 콘텐츠였던 거예요. 어허. 저기에 가면 뭐가 있어. 재밌는 게 있어. 이게 첫 시작이 2000년대 초반에 열린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쉬리, 태극기 날리며 올드보이 이런 작품이 나왔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옛날 얘기 같지만 저에겐 청춘이었다고요. 저는 네.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열받네. 사람들이 이거에 눈이 안 갔을까요? 웹툰이라는 게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대. 서버를 증설한대. 그러면 야 저걸로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2006년에 아파트가 나옵니다. 고도영 씨 주연의 강풀 작가 원작 영화. 그리고 2008년에 바보 순정 만화가 연달아 개봉해요. 되게 부럽네. 근데 관객이 각각 54만
96만 73만이었어요. 지금인가요, BGM? 슬픈 BGM. 네. 손익분기점은커녕 100만 명도 못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 썼던 배우가 고소영, 차태현, 유지태, 이연희. 무조건 되는 조합인데 원래는.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썼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인터넷 문화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아, 그러니까 맨날 들어서 보는 사람들. 네. 야. 학교 갔다 오면 웹툰 보는 게 일이었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대단한 콘텐츠였어요. 아, 웹툰을 보는 사람에겐 그렇다. 네. 네네네. 근데 그게 빠르게 늘어났죠.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현실 세계의 사람들, 리얼충. 네네. 그 웹툰 네. 킹반인들. 우리 어머님 이런 분들. 아, 그렇죠. 야, 갑자기 탈룰랄라 시전하시네.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런 분들에겐 이게 뭐지? 웹툰이 뭐야? 어떤 거예요? 갑자기 그 극장에서 네. 아파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네. 라는 거. 네. 강풀 느낌. 작가의 원작이래. 강풀이 누군데? 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은 없죠. 지금은 뭐 다 알죠. 네.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웹툰을 보는 사람들 안에서의 축제였단 말이죠. 그렇죠. 웹툰 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다는 얘기고. 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웹툰과 당시의 대중매체의 특성이 있어요. 네. 웹툰은 혼자 보는 매체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스크롤을 드르륵 내리면서 내 템포에 맞춰서 내가 보는 매체예요. 그렇죠. 그 당시의 대중매체, TV, 영화 같이 보는 매체예요. 어허.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재밌는 차이네요. 네. 영화는 티켓값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티켓을 사는 사람, 집에서는 리모컨을 쥔 사람. 이 대중이었어요. 그렇죠. 네, 당시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그 대중매체에서 대중이라고 말하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소비자라고 네. 했던 게 좀 차가운 얘기긴 하지만 네. 돈 내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죠. 웹툰이라는 매체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 이제 밥 먹어라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볼 수 있는 매체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보는 사람들의 감상은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음흠.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TV나 특히 영화관에서의 감상은 집단적인 감상이에요. 그렇죠. 이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네. 네.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당시에 오타쿠 혐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오타쿠 혐오를 멈춰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심했어요. 일본 만화의 연장선으로 그때까지 인식이 되고 있던 만화의 소비 자체가 자랑할 게 못했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극장 가서 네. 만화 원작을 보긴 좀 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정된 자원에서 내가 티켓을 산다고 네. 한다면 그쵸. 이건 아니고 적어보겠다라는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말을 하진 않았어도 그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을 거다. 있었을 거죠. 네. 이건 가설이긴 하지만 네. 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대중매체라고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런 매체잖아요. TV, 영화, 혹은 대중가요. 그쵸.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그게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풀 작가님도 어제 다큐에서도 나왔지만 댓글 다는 거, 그 재미를 독자들이 알았고 작가들도 당시에는 되게 사기좋게 하하호 하던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때가 언제냐면 닥터 프로스트 나온 그때쯤이에요. 시기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닥터 프로스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마 농담하는데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네. 안 받아줬나요? 2010년대 그러니까 인터넷이 보급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2010년대 네. 제가 나온 때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시기가 2010년에 네. 영화 2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영화 2기가 강풀 작가님 세 작품 합친 것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관객이 네네네. 340만 많이 들어갔죠. 네. 태호 형 내일 안부 전화해야겠다. 잘 지내세요? 그렇죠. 아, 그럼... 맞네. 강풀 윤태호 이동건을 또 전화해봐야겠네. 그렇죠.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거의 700만이 들어가요. 아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695만이 들어갑니다. 훈이 형 네. 잘 지내고 계신가? 전화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성공이 이어지고 여기에 쐐기를 받는 게 미생이었어요. 그건 진짜 킹정.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미생 때 제가 제일 피부로 느꼈던 게 뭐냐면 만화를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만화를 보던 사람의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시장을 넓혀버렸어요. 그냥 그때 기억납니다. 이 2010년, 12년, 14년을 지나면서 웹툰 원작 콘텐츠가 된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때 뭐가 달라졌길래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리모컨을 쥔 사람 그리고 티켓을 사는 사람을 네. 대중으로 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인터넷에 등장한 이걸 다 깨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말이 뭐냐면 몰래 TV는 없어요. 아. 근데 몰컴은 있어요. 몰폰. 네. 몰폰 몰컴은 있죠. 그렇죠. 아하. 이제 입을 뒤집어 써서 어떻게 빛을 안 나가게 하는가. 대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네. 그 시기를 지나왔던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나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제가 딱 이때 때인데 이때 제가 대학교에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때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2012년에 군대를 갔다가 2010년에 군대를 갔다가 12년에 나왔어요. 네네. 그때 세상이 완전 바뀌어 있었어요. 군대 갔던 사이에. 네. 네. 모든 군대 갔던 사이에 세상 바뀌기지만 좀 네. 크게 바뀌었다. 정말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폰이 롤리팝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갔다 왔더니 다 갤럭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아 이런 건 좀 크게 와닿죠. 네. 크게 와닿죠. 카톡이 없어서 너 문자해? 라는 말을 저한테 친구들이 직접 했었어요. 그걸 느끼자마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의 등장이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뭐냐면 아까 TV랑 영화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교수님 저, 네. 저 TV랑 영화는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TV랑 영화 제가 같이 말한 보는 게, 거. 그렇죠. 같이 보는 거. 같이 보는 거였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오 물어봐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듣겠습니다. TV랑 영화는 같이 보는 거였어요. 네, 네, 네. TV랑 영화는 같이 보는 거였고 웹툰은 혼자 보는 거였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영상도 혼자 볼 수 있는 게 됐어요. 유튜브의 씨앗이 나올 때쯤. 네. 그죠. 그리고 2014년도가 되면서 위생이 대박을 터뜨리고 그 뒤에 2년 뒤에 2년 텀으로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넷플릭스가 들어옵니다. 아, 그때군요. 네. 그런 시기가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웹툰계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OSMU였어요. 그렇죠. 아주 네. 기억납니다. 어디 가면 항상 OSMU 얘기를 하죠. 네. 이 OSMU의 정점을 찍은 게 신과 함께였어요. 내가 후미녀 전화해봐야겠다. 잘 되네. 그렇죠. 1400만에서 2800만이 봤죠.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어요. 그 가능한 기록입니까 그게?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전에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참 만들어지고 있을 때 주호민 작가님 인터뷰를 웹툰스타에서 했었어요. 야. 그때 인터뷰할 때 작가님이 되게 걱정하셨었거든요. 잘 될까? 네. 막 되게 비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그 진기한 변호사가 없어요 이러면서 네. 걱정하고 막 그랬죠. 네. 그랬는데 영화가 딱 나오자마자 저 멀리 팍 날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죠. 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OSMU가 정점을 찍었죠. 그럼 이제 OSMU가 뭐냐? 네.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OSMU를 막 열심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왜 OSMU라고 했냐면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 제작국이면 드라마 제작국, 영화사면 영화사가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강풀 작가님이 되게 대표적인데 간섭을 안 하세요. 그죠. 그냥 하라고. 그 팀의 것이다 이거. 네. 그 팀의 것. 이게 OSMU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는 허락을 해줬을 뿐이고 사용하는 건 그들이야.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네. 보통은 이제 원작자한테 같이 참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원고 중이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죠. 회의 한두 번 갔다 오고 제대로 만드는 것도 그쪽에서 많이들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분들은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좋게 풀리면 만화 원작과 다른 느낌의 재미가 있다로 풀리기도 하고 맞아요. 내부자들 이런 것들. 그때가 이제 2017년, 18년 이때죠. 야, 그때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IP 확장이라는 말이었어요. IP 확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IP 확장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보는 콘텐츠 그리고 어디서나 보는 콘텐츠 이게 가능해진 게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그냥 꺼내서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네. 웹툰이 이 시대 그러니까 이 개인적 감상이 보편화된 시대에 최강자로 떠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수준이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네. 당연한 거였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독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고 나 혼자 즐기고 그걸 이제 그 감상을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아니면 아 잘 봤다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게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던 자연스러워졌다. 네, 네. 자연스러웠던 거죠. 살펴봤어요 좀.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한국 오리지널을 처음 만든 게 2019년이거든요. 네. 2019년부터 22년 오늘까지 3년 정도 네, 3년 정도 동안 나온 숫자가 18개예요. 한국 오리지널. 그래요? 네. 생각보다 적다고 해야 되나 많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한국 오리지널이 18개인데 네네. 그중에서 웹툰 원작만 떼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중복 시즌을 포함해서 네. 3분의 1이 웹툰이에요. 진짜 많네요. 네. 뭐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다면 지옥, 스위트홈, 조알람. 조알람 시즌 1, 2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지우학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DP. 그렇죠. DP. DP. DP까지 6개. 거기에 오! 만화랑 관련이 있는 으로 한국 만화와 관련이 있는 으로 확장을 시키면 네네. 9작품이에요. 절반이에요. 킹덤이
킹덤 시리즈가 세 개가 나왔잖아요. 네. 아신전 포함해서. 그죠. 이 시리즈 세 개가 한국 만화랑 연관이 있다고 그거 보면 한국 만화 또는 웹툰과 관련이 있는 게 절반이에요. 말도 안 되게 많죠. 진짜 많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IP 확장의 시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이미 도착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IP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원소스 멀티유즈랑은 뭐가 다른 겁니까? 원소스 멀티유즈는 그 정점에 있는 콘텐츠, 네. 이 뛰어난 콘텐츠에서 낙수 효과를 바라는, 지금 이제 그 연구자님께서 박인영 연구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걸 이제 그 이용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플레이어가 그걸 이용하는 거다. 네. IP 확장에서의 핵심은 이 IP에 있어요. 네. IP가 다른 콘텐츠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작가가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P 지금 포트폴리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IP라는 단어도 어떤 분께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IP라는 말은요. 지적 재산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정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특정 작품의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는 재산권, 재산을 얘기하는 게 보통이고 대부분 이런 컨텐츠 쪽에서는 원작이 되거나 네. 그 원작에 되게 중요한 캐릭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IP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스위트홈을 예로 들면 네네네. 아 유미세포들 좋은 예네요. 유미세포들에서 프라임세포만 갖다 쓰고 이게 그래서 멀티유저일 수도 있고 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그 유미세포를 치즈케이크에 보면 그 뒤에 출출세포가 걸어오고 있거든요. 야 이건 유미의 세포들을 원소스 멀티유즈로 썼다고 하기에는 네. 약간 딱 들어맞는 설명은 아닌데 그쵸. 유미의 세포들 세계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네. 뭔가를 했네요. 너도 지금 출출세포가 움직이고 있지. 아... 너도 지금 유미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만두에는 출출세포가 이만하게 그려져 있어요. 아 네. 네. 만두를 먹을 정도면 너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고프구나. 만두를 먹으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재밌네요. 약간 네. 감이 올 것도 감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뀐 상황이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 아까 되게 많이 질문해 주신 게 작가의 개입이 늘어났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작가의 개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네. 옛날에는 드라마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들거나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작가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네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개입을 많이 하신 분이 윤태호 작가님이었고 아 거의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의 요청들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거절들도 많이 하셨는데 2020년에 초대박이 난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20년이요? 네. 2020년 뭐지? 잠깐만. 뭐죠?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 광진 작가님의. 그렇죠. 네. 광진 작가님의 이태원 클래스가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태원 클래스 보시다 보면 극본에 네. 조광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광진 작가님입니다. 원작자죠? 네. 원작자가 드라마 극본까지 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강풀 작가님이 준비 중이신 무빙 강풀 작가님이 극본 쓰고 계시죠. 강풀 유니버스죠. 네. 아예. 이런 식으로 작가의 개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있긴 있다. 혼동하기 쉬운데 이것만을 IP 확장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IP 확장의 시대가 되면서 이 작가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두 개는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IP 확장은 주체가 IP예요. 음흠. 이 IP가 생명을 연장하고 얘를 조금 더 오랫동안 그리고 다른 콘텐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네. 보여주기 위한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박연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전략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블 만화책이 마블 영화가 됐다고 해서 OSM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IP 자체가 확장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IP 확장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말이 가장 압축시키면 세계관이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의 세계관을 확장시킨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확장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얼추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말이 맞는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소양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신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드라마를 들어가면서 웹툰도 준비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실제로도. 일단 영화를 들어가면서 했던 건 군도 시리즈가 있었고요. 군도 옛날에 네네. 하정우 씨 나오는 그죠. 근데 그거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해 우리는 다들 보셨죠? 지금 아주 뜨겁죠? 네. 아주 뜨겁죠. 원래 작가님이 원래 예능 작가님이셨다가 드라마를 네. 처음 쓰셨다고 그러죠. 그해 우리는의 그 제작사가 메인 제작사는 SBS의 자회사 스튜디오 S고요. 네. 그리고 서브 제작사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곳은 스튜디오 N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드라마 런칭 한 달 전에 그해 우리는의 그 프리퀄 네. 그해 우리는 여름이 좋아 한경철 작가님의 작품 네. 이
네이버 편에서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 드라마 후 만화 웹툰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보통 선 드라마 선 영화가 나온 뒤에 그 다음 웹툰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원작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고 프리퀄, 시퀄 혹은 외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이유가 다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은근히 있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P를 그 이 세계관? 이 세계를 한 번에 팍 하고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갈 수도 있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확장 전략을 세우는 게 IP 확장의 핵심이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어디 술자리나 네. 요즘에 술자리 가지기 어려우니까 친구들하고 줌으로 얘기하다가 요즘 트렌디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 맞아요. 그러면 IP 확장 쓰시면 됩니다. OSM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써요. 얄팍하지만 효용이 큰 조언이었습니다. 네.